조금 전 미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7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노란색 마커를 붙여놓으면서 공식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노란색 마커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낮은 단계입니다만 최근 이 지역에서의 태풍 발달 상황을 고려해보면 얼마 안 있어 주황색과 빨간색 마커가 곧 붙은 후에 다시 TCFA 통보문이 발효되면서 향후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TD 단계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으로 발달하게 되면 18호 태풍 로키가 됩니다. 18호 태풍 로키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괌에 사는 참호로 조기 사용하는 남자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하늘 높고 선선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2022년 태풍의 심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은 태풍 트라우마의 달입니다. 태풍 로키 발생 전에도 벌써 9월 26일 일요일 오전 올해 9월 들어 발생한 7번째 태풍인 제17호 태풍 굴라비 괌 북쪽 약 112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18호 태풍 로키가 빠르게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열대요란 발생 구역에 해양 연육량이 충분하고 적절한 순환장이 갖추어져 있는 등의 조건이 좋으며 연직 시어 또한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18호 태풍 로키는 17호 태풍 꿀랍과 같이 급속도로 발달할 조건 자체는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3에서 4일 이내에 다음 열대저기압 감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태풍이 9월에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서태평양의 수면 온도가 아직도 27도 이상이며 평년보다 1에서 2도 높고 연직 시어가 약해서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발생의 조건인 높은 해수면 온도, 충분한 하층 습기, 조건부 불안정한 대기 등의 역학적 조건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7호 태풍 굴랍은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8m의 세기로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을 향해 북북서진 중입니다. 17호 태풍 굴랍은 일본 도쿄 남쪽 약 970km 부근 해상을 지나 29일 목요일 일본 삿포로 동남동쪽 약 1250km 부근 해상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7호 태풍 굴랍은 일본 동남쪽 해상을 향해 가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7호 태풍 굴랍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풍 16호 노루는 28일 수요일 오후 베트남 다낭에 상륙하고 다시 서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요일인 29일 오후 베트남 다낭 서쪽 약 58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으로 변질 소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16호 태풍 노루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노루를 의미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